쳐다보지 않고 떠나가네요. 끝이 나요. 하정아. 파티장 세팅은 모두 마쳤고요. 3시간 후에 출발하시면 됩니다. 회장님, 어디 안 좋으신 데라도... 아니야. 나가봐. 예. 문비서. 예? 혹시 그 뒤로 최하정 만난 적 있어? 네. 최하정이요? 안 만났어? 왜요? 혹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? 무슨 얘기라니? 만났구나. 만났지? 한석영이나 내 얘기 한 적 있어? 최하정이 뭐라고 했대요? 최하정이 뭐라고 하다니? 무슨 얘기 했는데? 아, 그게... 뭔데?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? 아, 분명히 뭔가 회장님에 관해서 비밀 얘기를 한 거는 같은데. 비밀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너 지금 뭘 하는 거냐고. 문비서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죽어도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난다고? 아니야! 아, 시계토끼 얘기는 절대 아니었을 거야. 야,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얘기를 했겠냐? 절대! 아닐 거야. 다행히 내가 문비서를 떠봤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더라고. 엄청 취했었거든. 그러다 기억하면 내가 회장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얘기한 거고, 문비서가 그걸 기억해내면. 아니야. 아닐 거야, 세경아. 네가 만나고 있는 김비서가 회장이다. 그 말 한 거야? 설마 아까 그래서 안세경이? 회장님, 절대 그 얘기 아니었을 겁니다. 다행히 최하정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있고요. 네가 회장인 걸 말한 것 같다고? 한세경이 알면 날 완전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. 그동안 온갖 소리를 다 해가며 속였었잖아. 고백은 했고? 못했어. 왜? 만나자마자 너는 나하고 일 같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. 근데 내가 회장이라는 것까지 알면 웬 사이코 또라이 같은 놈이 자리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할 거야. 네가 직접 가.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건 최악이야. 한세경이 이미 들었든 안 들었든 일단 만나서 제대로 다 털어놓고 왜 그랬는지도 얘기해. 네가 직접. 회장님, 파티룩 도착했습니다.